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요 오순절 후 제 23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제 2교구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저희가 읽었는데요.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요충지 중의 요충지였습니다. 해안도시였고요, 상업도시였고, 항구도시였고, 주후 2세기경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번창하고 발전한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마게도니아인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으로 알려진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초기에 쓴 서신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여행 중에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당하게도 되고, 이후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자리를 옮겨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유럽의 두 번째 교회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특별히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기를 한 유대인들의 소동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베레아로 옮기고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또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그 가운데도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그 시기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이게 되자 다시금 아덴이라는 곳으로 쫓겨가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갑작스럽게 떠나온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애정이 아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방문을 하려고 여러 번 애쓰지만 그 길이 사도 바울이 계속 막히게 되자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받게 된 보고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지켜가며 훌륭히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보고를 받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을 격려하면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두 번째 쓴 이 데살로니가에게 보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이 두 번째로 서신을 쓰게 된 이유는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부적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굳건한 신앙을 지켜가고는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고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가르침으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게 하도록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좀 찾아서 읽어봐 드리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믿음을 지켜가는 것,
환난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도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켜가는 너희가 여러 교회들 가운데 자랑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애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은요, 제가 읽기보다는 5절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1장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2장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고 걱정해주고 하는 그런 편지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명한다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군대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게으르게 행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 전통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요,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내용은요, 예전에 저희가 사용하던 성경인 개역 한글판에는 규모 없이 행하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과 NIV 성경도 각각 무질서하게 걷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찾아봤더니 헬라어 원어인 아탁토스 페리파툰토스라는 이 표현은요,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노는 것을 칭한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 5장 14절이요, 후서 말고 전서 5장 14절에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의 권면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였었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쓰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마지막 명령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과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잠식되어져 있는 그릇된 가르침,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약간의 그릇됨이 있냐면 종말이 임박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는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저희가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뭐 아주 수년 내에 오신다라는 임박한 종말과 그리고 그런 어떤 재림관을 강조했던 가르침에 아마도 불성실하고 무의도식하는 무질서한 생활을 하려는 무리들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경험은 해보지 않고 또 뭐 들어서만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잘못된 종말관 그리고 잘못된 어떤 그 시한부 종말론 이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겁니다.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할 텐데 지구가 멸망한다는 표현이 좀 거슬리지만 내일 예수님이 오실 건데 내일 예수님이 오실 건데 지금 그냥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그냥 욕망대로 그냥 그렇게 무위도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11절 말씀도요 그런 것에 우리에게 조금 그 힌트를 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게으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육적인 게으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경계하고 있다.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잠언 6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다시 한번 잠언입니다.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신약 성경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년 전에 아이들과 만화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만화 영화의 제목은요 주토피아입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계셔서 잠깐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 만화예요. 주인공이 토끼입니다. 토끼가 어렸을 때부터요 어렸을 때 꿈이요 경찰이었었어요. 힘이 없는 이 토끼가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던히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경찰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덩치 큰 그런 육식동물들 사이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경찰학교를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발령지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동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환상의 도시라고 해서 그 도시 이름이 주토피아예요. 이 주토피아라는 이 도시에 첫 발령을 해서 가게 되는데 첫 발령된 그 경찰국에 아주 그 덩치가 우락부락한 그런 동물들 사이에서도 그 토끼 경찰이 꿈을 이루어가는 인정받게 되는 그런 성장 과정을 그린 만화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스토리상 중간에 이 토끼 경찰이 동료와 함께 이제 이 범죄 용의 차량을 하나 찾으려고 DMV에 가요. 근데 DMV 직원들이 다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나무늘보입니다. 나무늘보 모르세요? 왜? 이 반응들이 저희가 DMV 가보면 아시잖아요. 뭐 하나 할 때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게 없어요. 나무늘도처럼 천천히 하다가 동료가 뭔가 이야기하면 그거에 귀가 솔깃해갖고 그거 얘기 한참 하다가 해서 정말 용의자 차량을 급하게 찾아야 되는데 이 나무늘보들로 그러니까 DMV의 모든 직원들이 다 나무늘보들로 표현이 되어져 있던 것을 보고 참 많이 재밌게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나무늘보라는 영어 단어가요 슬로스입니다. 슬로스. 근데 이 슬로스라는 이 나무늘보라는 단어가 영어 다른 뜻으로 나태입니다. 나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이더라도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필요만큼만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이런 나무늘과 같은 이런 슬로스, 나태, 남들에게는 해가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나태,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기력으로도 그리고 무관심으로도 무능력, 무뎌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게으름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세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게으름은요 무질서하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게으름은요 수고하지 않고 값도 치르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 하며 8절에 보면 누군가에게는 폐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6절대로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의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전통은 어떠한 전통이었을까?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당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들은 그때 당시에 교회들을 통하여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썼던 것, 사도바울과 사도바울의 일행들이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자신들의 땀을 흘려 일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오늘 방금 8절과 9절 말씀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 짧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10절 마지막 부분과 12절 마지막 부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으름에 대한 가르침이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게으름에 대한 가르침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19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11월 셋째 주, 또 특별히 오순절 후 23번째 이 교회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아마도 육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우리 가운데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가르침,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 얻고 고자 하지 말라,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묵묵히 일하고 그것으로 인한 얻는 대가로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는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영적으로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영적인 권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까 주신 권리가 당시 교회들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권리, 그 이전에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권리 그것과 함께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신 영적인 수고는 아마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아닐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진실한 돌봄이 아닐까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감이 아닐까. 예비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지켜가고자 치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리와 함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수고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권리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먼저 된 자들로서 귀한 영적인 권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이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또 그 귀한 영적인 권리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영적인 수고를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귀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함으로 그들 가운데에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